지난 11월 과천 88 승마경기장에서 국산 어린이말 승마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말산어 활성화를 위해 열린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 어린말 승마대회는 국내에서 태어난 4세에서 7세의 말들이 참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네, 이렇게 어린말 대회가 개최돼서 너무 기쁘고요. 지금 시국이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하고 한데도 마사의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안전하게 시합을 진행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하고 끝까지 코로나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큰 사고 없이 시합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회가 열리기 전 경기장을 관리하는 전재식 감독님이 보이네요. 날씨가 좀 쌀쌀하고 한데 안전하게 다 경기 전 선수들과 스태프들은 말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효섭 선수와 호흡을 맞추게 된 말 헤이 드리머. 말의 체온을 위해 꼭 덮어준 담요가 눈에 띕니다. 네, 상주에서 지금 올라온 지 몇 시간 안 돼가지고요. 좀 피곤한데 열심히 해서 거기 1등을 해야죠. 감사합니다. 대회 전 경기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용인 포니클럽의 최태훈 선수. 오늘 날씨도 좋고 저는 F클래스 나왔는데 현재 지금 뭐 1등이라고 하는데 아직 선수들이 많이 남아서 아직까지 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최태훈 선수와 같이 호흡을 맞춘 말 레전드 YP. 어린 말이지만 당당한 발걸음에서 늠름한 기백이 느껴집니다.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진지하게 관전하는 로얄 세딜 클럽의 고병훈 선수. 미스 위너와 함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이예만 선수. 경기에 참가하는 서해 승마클럽 요소년 선수들. 발걸음이 씩씩합니다. 경기를 기다리며 가볍게 몸을 푸는 선수와 말. 진지하게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기도 합니다. 어린말 대회는 국내 전문 승용마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한국마사회가 마련한 자리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자게시기를 사용하는 어린말 승마대회. 경기 전 선수들의 코스 답사. 말마다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선수가 미리 장애물 간의 거리를 잰다고 합니다. 발걸음을 세며 경기 전략을 세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린말 승마대회는 최적시간 경기 방식을 취합니다. 기록이 최적시간에 가깝고 감점이 없는 순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어린말들의 안전을 위해 이런 최적시간의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랍니다. 승마 산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결실인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는 홀스어브와 함께하세요.